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버리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왼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소금의 우정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을 제지했다 말하자 예수님은 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기에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와 자신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눈과 손과 발이라도 잘라내겠다는 심정으로 맞서라 말씀하시며 소금처럼 정결하게 되어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거울 삼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삶이 되지 않고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